아, 또 시작이야, 또 시작. 할머니는 교장하고 더럽다고 그러는데. 또 한 사람한테도 죄짓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당분간은 신화당의 고민 작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아가씨가 왔네. 네. 저 뭐야? 아,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 옛날에 한번 어떤 여자가 왔을 때도 이러더니 또 그래. 아우, 언제 멈출래? 언제 멈출래? 이게 뭔지 모르지? 네. 너의 성향이야. 좋은데요? 몸이 좋아. 지나치니까 안 좋지. 이놈 저놈 만나야 되잖아. 몸이 두근거리고 할머니 유상하고 더럽다 그래, 너한테. 너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 밤일하니? 서비스 밤일하고 있냐고? 지금, 네. 근데 그 밤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그 밤일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하고 그게 아니라 네가 즐기는 것도 플러스 된 것 같아. 난 남자하고 만족을 못하고 네. 이 섹스에 대한 이 병, 이걸 잘못 어떻게 술을 잘못 배웠듯이 이 남자하고의 그 관계를 니가 그 좀 옥녀라는 거 있지, 망세 옥녀. 이러듯이 이 수위가 일반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서 이 팬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가, 이런 성향을 갖고 어떻게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사니? 그러니 안 그러니? 웃어. 심각해. 이거 병적이야. 난 그거 이거 있잖아. 이거 특이한 병이다. 병이면 병이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야. 밤에 남자가 없으면 잠 못 자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없으면 좀 불안하고. 뭐 어떻게 조달을 하니? 없으면 나가 혹시? 그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 그냥 일이 없으면 그냥 이제 그런 배고프면 밥 먹듯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라면을 먹든 밥을 먹든. 먹듯이. 이런 섹스의 욕구가 막 너한테는 강하구나. 강해서 그거를 때우기 위해서는 뭐 밤 없어도 나가서 손님을 만나든 재택방을 열어서 뭐 처음 보는 남자고 온라인 시스를 하든 이렇게 해갖고 너를 지금 죽이면 사는구나. 어? 그러면 네 애인이 있어. 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 밤에 이제 벗어나가는 거를 남자친구가 알게 돼서 지금 잠깐 그냥 생각할 시간 갖자 하고 없어 나간 것만 아니 네 성향이 일어난다 이런다는 걸 다 알고 있니? 우선은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생각할 시간이 갖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일을 나가면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니까 야, 음기가 너무 센 여자야, 너무. 이 25살 나이에 맞지 않게 음기가 세고 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안 하면 내가 막 내 몸이 조절이 안 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좀 변태기질 아니면 그런 기운이 성향이 너무 센 거. 그건 뭐가 씌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런 끼를 타고난 것 같아. 본인이 그런 끼가 아, 원래 좀 남들보다 좀 강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성으로 자제할 수 있잖아. 이성으로 자제 못 다, 안 되니? 낮에는 좀 괜찮은데 낮에는 이제 이제 일도 그만두고 이제 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 낮에도 생각해. 일을 해? 무슨 일을 해? 그냥 지금 그냥 미용 일 하고 있어. 그럼 이 녀석아 신분 세탁을 했고 일반적으로 살려고 노력은 했구만. 그러면 미용 기술로 해서 응? 열심히 살아보지. 남자의 뭐 섹스에 미친 것도 아니고 밤일을 하면서 또 그런 이중생활을 하냔 말이야. 네가 에너지가 너무 강한가 보다. 그러면 이거는 병이야. 그런데다 이 젊은 나이에 시집가기 전에 많은 이성의 관계를 하면
몸에도 무리가 오고 병도 걸릴 수 있어. 뭐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보통 몇 시니? 저는 12시 넘어서 좀 늦게 잠을 드지. 그러면 운동을 12시 좀 늦게 스포츠 이런 거 레저 이런 거 끌어서 직장 위에 또 직장 말고 직장 위에 다른 또 일을 또 하나를 잡아라. 잡아서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열정을 발산하는 곳이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공론에 도화가 많고 그런 성욕이 강한 남자나 여자나 있거든. 남자만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자만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좀 분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을 분산을 시키고 내 일정을 분산을 시키고 내 에너지를 분산을 시켜야지. 네가 뭐가 붙어서 새끼가 붙어서 밤에 남자 아니면 못 자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무슨 귀신의 장난은 아닌 것 같아. 내 타고난 성향이 그런 기운이 남들보다 조금 더 발달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잡는 데지. 그럼 운동 같은 거를 좀 하면 그 미용 기술 이외에 이제 마감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또 다른 또 잡을 하란 말이야. 시간을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 그래서 이걸 생각을 고치고 자꾸 이 자아를 일성을 눌러야지. 이렇게 되면 또 진짜 잡는 된다니까. 어떻게 네가 그리고 남자가 웃어보고 성적인 이런 게 시시해 보이고 변태성으로 변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다음에 남편하고 결혼하면 한 남자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떡할 거야? 남자가 나를 못 만져서 기분이 계속 밤마다 나가서 이 남자 사람들 만나고 다닐 거냐고. 이거 큰 문제야. 지금부터라도 이게 질환이라고 생각해. 정신적인 질환에서도 조금 있거든. 그런 욕구도 세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조금 분산시켜서 가야만이 돼.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좀 보고 좀 해라 너. 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거든. 이 젊은 나이에 난 남자들이 이런 건 몇 번 봤어. 근데 막 볼펜이 이게 안 끊쳐. 막 돌아가. 이거는 네가 음기가 굉장히 세다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양기가 센 사람을 만나서 학궁이 돼버려야 그 기간이 또 생성될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네가 발산을 못하다 보니 항상 뭐가 부족한 거야. 마음은 한 남자하고 살아야지. 한 남자하고만 만나야지. 근데 내 몸이 그렇지를 않아. 그러면 다른 이쪽으로든 알아보고 네 시간을 좀 바삐 움직여. 그리고 네 에너지를 좀 빼. 육체적으로 하는 일을 좀 해봐.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 한 사람한테 너 죄 짓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당분간은 남자친구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 만나야 된다, 만나길 바란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어떤 정신과 어떤 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사귀더라도 사겨. 그게 맞아. 괜히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상처 주지 마. 알았어? 명심해 놓. 그렇게 하고 네. 선생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본 다음에 조금이라도 사도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하든지 사도가 없어도 나한테 연락. 알았지? 감사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있어 너.